현재 축산 스마트팜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ICT 융복합 확산 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스마트팜 장치 보급 농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축정별로 보급된 스마트팜 장치를 살펴보면 돼지의 경우 군사급이기, 출하동 선별기, 사료빈 관리기와 같은 기술들이 농가에 보급되고 있고, 한우와 젖소의 경우에는 로봇 포육기, TMR 자동급이기, 로봇 착육기, 그리고 다양한 생체정보 수집장치와 같은 개체 관리를 위한 기술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의 도입을 통해 노동력 절감은 물론 생산성이 크게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농장 관리가 가능해져 농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광합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용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엔트레센사의 AI 카메라 부만사에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AI 카메라가 모든의 기립도라든지 분만 시에 이상 있는 모든들을 따로 체크를 해줘서 집중 관리를 할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분만 전에 이 모든의 상태를 미리 파악을 해서 아, 문제가 있는 모든은 난산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걸 미리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분만 이래 집중 관찰을 해서 분만 시에 문제가 없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급이기는 사람이 일일이 직접 사료를 줄 필요 없이 설정해놓은 시간에 설정해놓은 양을 자동으로 급여해주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급여 횟수를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모든의 사료 섭취량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걸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자동 기계로 사료를 급여해줌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인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 일괄 사육업을 하고 있는 장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5월 달에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구제역이라는 것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전염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 차단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장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차단기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안개 분무기인데요. 안개 분무기는 특히 농장 소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여름철에 어느 일정한 온도가 되었을 때 안개 분무기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만 그것은 이제 더위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데 국한된 것이고요. 실제로 그 소들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소독 차원에서 미립자 형태로 소독약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들의 발전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여름에는 발전 관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CCTV를 이용해서 소가 승가할 경우에 자동으로 승가하는 소를 촬영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번식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6월 달에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7월 달에 100두 규모의 농장에서 무려 30두의 발전우를 발견해서 수정을 시켰고요. 8월 달에는 25두, 9월 달에는 21두의 그 수정을 시켰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거였다면 그렇게 할수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 CCTV는 밤이나 새벽이나 늦저녁에 발전 오는 것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저한테 앱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수정을 시킬 수 있었고요. 그 수정 적기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승가 행위가 끝나고 나서 뭐 12시간 뒤에서 수정을 시키면 수정 수태율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태율에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박종훈이고 포성에서 낙농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목장은 로봇 착육기를 이용 중인데 로봇 착육기는 이제 3D 카메라로 유두를 인식해서 혼자
차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 차교를 하게 됐는데 유량이 많은 소들은 젖이 흘러나와서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 차교기는 그 유량에 맞게끔 하루에 세 번, 네 번도 차교를 가능할 수 있게 로봇이 AI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하루에 이제 많이 짜야 된다 그러면은 네 번도 짤 수 있고 세 번도 짤 수 있게끔 해준 게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차교를 이용한 후에 소들의 유방 상태가 염증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류가 나오거나 염증이 심한 소들은 우유를 따로 빼버립니다.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스마트 게이트는 로봇 차교기 사용함에 있어서 입구에서 소를 먼저 1차적 분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사료 급이기도 사용하고 있는데 자동 사료 급이기는 이제 목에 칩이 있어서 목걸이 칩으로 이제 소들이 급이기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정해놓은 사료량과 그에 맞게끔 이제 사료가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온도 제어 통풍기는 온도에 맞게 또 축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팬이 돌아가게끔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정 탐지기는 소들이 발정이 오거나 몸 상태,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는데 이제 건강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건강 보고서에 뜨고 발정이 온 소들은 발정 탐지가 됐다고 뜹니다. 동물들은 발정이 왔다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탐지가 있어야지 그래도 발정 주기도 확실히 알 수 있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한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